자, 이쯤에서 우리 방청객으로 제가 한번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이렇게 응원을 해주러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또 요리에 관심 많으신 분도 많으신데, 지금 보니까 오늘 또첫 출전하신 우리 윤정민 양의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인가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출전한 정민이 남자친구고요. 아, 윤정민 씨 네,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요, 네. 집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윤정민이 형 집사님인 줄 옷을 그렇게 알았는데. 아, 예. 입어서, 남자친구분이시군요. 네. 윤정민 씨, 그럼 남자친구면은 네. 우리 여자친구분이 요리를 좀 많이 해 주실 것 같은데, 많이 네, 드셔보셨어요? 많이 먹어봤죠.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어떤 요리가 제일 맛있습니까? 저번에 오징어 볶음을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예. 그때 맛있게 먹었어요. 오징어 볶음이 제일 맛있었다? 네. 그럼 오늘 오징어 볶음을 좀 준비하시면 좋았을 텐데, 예, 낙지 요리를 또 준비하셨어요. 자, 우리 여자친구가 지금 저렇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떨지 말고 화이팅! 네, 떨지 말고 화이팅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좀더 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떨지 말고 응원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옆에 또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좀뭐 이렇게 또 사진기를 또 가지고 하셨는데 요리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네. 네, 뭐 오늘 안녕하세요. 뭐 누구였던 뭐 지인이나 측근은 아니시죠? 네, 그냥 방청객 자격으로 했으면 자격으로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요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는데, 자, 오늘 뭐 남진석 씨 그리고 윤정민 양이 지금 요리 대결하고 있는데, 네. 어떤 분이 조금 더 끌리십니까, 본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남진석 씨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예. 기존에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도전하시려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네. 웃는 모습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웃질 않으시는 거죠. 저. 본인도 저와 함께 그럼 남진석 씨랑 친해지는 프로젝트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남진석 감사합니다. 씨한테 응원의 메시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응원을 또 이렇게 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응원을 해 주신 우리 또 남자친구분에게는 저희 LG 트윈 와인에서 제공하는 와인을 또 이렇게 시내 물방울이라 그러죠? 네, 와인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술 좋아하세요? 남자친구분? 별로 안 좋아해. 아, 별로 안 좋아하시면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선물로 더 드리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저희 방청객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을 원하신 분들은 라이프 스쿨 스튜디오 홈페이지 www.lgstudio.co.kr에 방청 신청을 해주시면은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뭐 응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와인을 드리는데, 또 다른 또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는 또 세계 과일의 꿈 델몬트에서 제공하는 바나나를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티스푼 세트도 있고요. 그리고 천연 모카로 만든 요리 시트도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욕실에서 샤워하면서 또 라디오 들으시라고 라디오 겸용 시계를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꼭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뭐 10분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요리가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인데, 윤정민 양은 이제 5분을 요리가 5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여기 결과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I'm 셰프. 이렇게 요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참가를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녀노소라면 누구나 참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가 방법은요, 라이프 스쿨 스튜디오 홈페이지 www.lgstudio.co.kr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참가 게시판을 이용해서 참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1승을 하시면은 LG전자에서 전자레인지를 드리고요. 2승 우승자에게는 가습과 공기청정을 한 번에 할수 있는 LG 에어워셔를 드리고, 3승 우승자에게는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한 디오스 광파 오븐을 또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4승에 성공을 하시면은 모든 주부님들의 로망 트럼 세탁기를 또 선물로 드립니다. 4승까지 하시고 우리 또 기다리고 있는 홍성문 씨와 최종 대결을 펼치셔서 최종 우승을 하실 경우에는 2011년 미국에서 펼쳐지는 국제 글로벌 요리대 LTGC에 참여할 수 있는 출전권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항공권을 LG전자에서 제공해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요리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아까도 우리 이혜정 선생님께서 심사 기준에 말씀하셨듯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마무리할 때 이런 이제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데 또 중점을 두시면은 좀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하는 것이 실제로 맛에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또 채팅창에서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혜정 선생님. 네. 그냥 이 요리를 아무런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이거 누군가 좀 먹어줬으면 해서 이렇게 네. 요리를 만드는 것이 더 맛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최고의 음식은 예. 엄마가 아기를 위한 그런 음식을 할 때 가장 좋은 음식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엄마 밥, 우리 엄마 맛 이런 맛이 있잖아요. 우리가 된장, 고추장에서 기억하듯이 요리라는 거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준다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제가 박영진 씨를 위해서 요리를 한다면 예. 뭐 그닥 맛있는 요리가 나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제 아들이 온다면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제 아들이 와서 제 품에 안긴 아들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음식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정성이 더 그럼요, 들어가니까 그럼요. 아, 저한테 주는 음식은 맛이 없는 아니 뭐 그저 밋밋할 것 같아요. 아, 별다른 감정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간 제 남편을 생각하면 아마 조금 짠 음식을 만들겠죠. 그죠? 그런 게 있군요. 알겠습니다. 어쩐지 저도 남진석 씨를 위해서 개그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친하지가 않다 보니까 빨리 친해져서 우리 남진석 씨한테 좀 재밌는 개그를 이렇게 선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정민 양 같은 경우는 아까도 지금 누구를 위해서 만든 음식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우리 정민 양은 오늘 요리명 자체가 Dear Mommy, Dear Mommy 어머니를 위해서 해산물 요리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 맑은 국.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시원한 요리가 또 기대되고 네. 남진석 씨도 이제 아우 이제 나왔군요 거의. 어 여기 이렇게 이건 저기 바닷가재 랍스타. 야 오늘 꼭 시식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재료예요 랍스타. 갑각류 요리인데 이게 제가 랍스타를 먹어 한 번인가 한번 먹어봤는데 그 게 맛이랑 좀 비슷한 것 같던데요. 제가 감각이 없어서 그런가요? 네. 게 일종이니까 같은 갑각류니까 아, 비슷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네. 비싼 거죠? 비싸더라고요. 그런 거죠 맛이. 아 그렇구나. 오늘 일단 요리 재료부터 갈 때 굉장히 고가의 재료들입니다. 한우와 그리고 랍스터 그리고 우럭까지 일단 재료가 조금 고가의 재료. 자 이렇게 제가 이혜정 선생님을 너무 이렇게 위에서 개그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웃어주시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것도 누굴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이렇게 달라지죠. 한 번 안 웃습니다. 한 번 안 웃어요. 혹시 뭐 귀에 뭐 이어폰 꽂고 요리를 하시는지. 근데 모든 신경이 지금 네. 그 저 요리를 하는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이제 그 다른 얘기가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옛날에 예. 그 MBC 요리 채널 예, 할 때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이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밖에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뚝뚝함이 오늘날 제가 이 자리를 앉게끔 한 거예요. 무뚝뚝함으로 여기까지 올라오셨군요. 근데 어쩌면 요리사들이 아까도 이제 그 우리가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은 그 남을 어떻게 위해서 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그럼 본인이 이제 말은 저리 안 하고 무뚝뚝하게 보이지만은 네. 내면은 굉장히 촉촉한 남자예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그 내면을 아시면 속은 촉촉한 광파오븐 같은 그런 남자군요. 제가 뭐 남진석 씨 대변인은 아니지만은 예. 저도 이제 같은 요리사의 어떤 선배적으로 봤어 그렇지 않을까. 예, 이래 생각하는데 또 뭐 속은 잘 모르죠. 근데 아무튼 음식은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선하고 부드러우면서 그래야 음식이 맛있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을 위해서 정성을 다 쏟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 이혜정 선생님, 해산물 재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네. 신선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산물 같은 경우는 제철 해산물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그 현대화돼서 뭐 어떤 운송 방법이나 또 네. 냉장 방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아무 때나 제철 굳이 제철이 아니라도 아무 때나 먹기도 하긴 하는데 그렇죠. 제철 음식이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요. 왜냐하면 지금 좋은 양식 방법이 생겨서 네. 원래는 봄 조개 가을 낙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잘
냉동된 낙지를 저희가 선도를 유지하면서 1년 내내 먹잖아요. 예. 잘 냉동된 조개를 또 1년 내내 선도 유지하면서 겨울까지 다 먹는 것처럼 사실은 그 바다의 수온의 온도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진흙이 갖는 그 미네랄이 어느 정도야. 그러니까 영양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죠. 겨울의 조개는요, 좀 질겨져요. 수온이 차니까. 봄의 낙지는 살이 좀 무르죠. 이런 단점은 있지만 지금은 냉동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해산물 같은 조개 같은 건 예.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꼭 드셔주시는 게 우리 몸의 양질의 단백질, 좋은 타우린을 가져가는 건강한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메뉴 선택은 예.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네요. 그래 뭐 큰 뭐 제철 요리를 뭐 굳이 뭐 고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셔도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현대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2주에 한 번씩 뭐 꼭 조개 요리도 드시는 것도 한 주에 두 번씩 아 2주에 한 번씩이 아니라 네. 한 주에 두 번씩 2주에 한 번씩 아닙니다 네. 한 주에 두 번씩 조개 요리를 좀 드시면은 건강에도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해산물 요리 이렇게 좀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분여 남았습니다 이제 슬슬 요리를 접시에 담아서 제출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아주 크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야채를 이렇게 구워도 전혀 이렇게 그 영양에는 상관이 없나요? 이게 야채를 이렇게 구웠거든요. 더 좋죠. 더 좋아요. 채소의 즙이나 비타민 같은 게 빠져나가지 않아서 예. 사실은 더 좋고요. 채소는 쇠로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비타민 C는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으면 통 우리 고추 외 된장에 찍어 먹는 거 네. 통째로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군요. 진짜 저도 그렇게 뭐 이유를 몰랐는데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고추도 맵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매운 고추를 또 고추장에 또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고추를 고추장에 이렇게 찍어 먹네요. 그거는 이제 토마토를 토마토 케첩에 이렇게 발라서 먹는 거랑 아니 그건 아니죠. 아 그건 다른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스파게티 소스를 같이 먹으면서 네. 토마토 샐러드를 먹는 거하고 같은 얘기죠. 아 좀 더 이렇게 맛을 위해서 그렇군요. 자 이제 요리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돼. 자 우리 남진석 씨 거는 본인이 다 테이블을 다 차지하셔가지고 윤정민 양이 좀 아 윤정민 요리는 올라왔군요 벌써. 아 이거는 거의 레스토랑에서나 이제 볼 듯한 그런 데코레이션을 또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초 남았을 때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12초, 11초, 10, 9, 8, 7, 6, 5, 4, 3, 2, 1, 종료! 네. 드디어 40분간의 조리 시간이 끝나고 요리가 다 제출됐습니다. 다행히 오늘 시간 안에 요리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막강 파워 심사위원 두 분께서는 시식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오늘 정말 군침이 그냥 절로 생기네요. 하, 정말 맛있겠다. 자, 두 요리사 분께서도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요리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윤정민 양, 남진석 씨도 이쪽으로 같이 옆에 이렇게 서셔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I'm chef.